좀 혹시나 상을 당한 게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좀 아프신 분 있거나 상 당한 건 여동생이 당했는데 몇년 됐는데. 몇년 됐어요? 그거 네, 말고 없어요. 최근에 그런 건 네, 없고 지금 혹시 아프신 분은 없고요. 네. 네. 지금 시댁에 부모님 계세요? 네, 계시긴 해요. 근데 계신데 왕래를 안 해요. 안 하죠. 네. 집 시댁으로 상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상문이 들어오는데 갈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고. 근데 안 가고 싶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상을 당한다는 자체는요, 누가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이산 사람과 영영 이별이기 때문에 정말 아픈 거잖아요. 마음 아픈 그쵸, 거잖아요. 예. 마음이 아픈데도 또이 상을 마음만 아파하기에도 되게 불편한 상, 이런 게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시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오래 안 연락을 안 안 해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어떻게 되신지는 될지 몰라요. 모르고 이게 뭐냐면은 시어머니랑 되게 안 돼요. 연락 안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그리고 상식적이지가 조금 그러시네요. 않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독단적이세요. 시댁이란 존재가. 네. 굉장히 독단적이고 굉장히 자기 위주들입니다. 우리 이모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네네네. 맞아요. 뭐다다 이유는 있겠고 다 자기 그 입장이라는 건 있겠죠. 그죠? 근데 이모가 저한테 왔으니까 저는 이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시댁이란 존재가 굉장히 독단적이고 자기 위주이고 배려라는 게 별로 없어요.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고 맞아요. 하고 싶은 성을 내야 되고 남이 상처를 받든 뭐든 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자식을 두고도 챙기는 자식이 따로 있고 받아야 되는 자식이 따로 있는 존재입니다. 시댁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챙기는 자식이 아니었고, 우리는 해줘야 되는 자식이었고, 거기서 온 엄마 본인의 상처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네. 나이도 어린데다가.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우리 대주님도 그렇고, 우리 이모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환멸이라 그러지? 응, 환멸.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시댁에 대한 이게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상이라는 비보가 들리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뭐 왕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시지만 상을 당하게 되면은 믿고 좋고의 존재를 떠나서 일단 그래도 우리 대주님과 나는 이 집안 사람입니다. 왕래를 하지 않는다더라도 그러면 상을 당하게 되면은 올해 7월달, 8월달 한여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서 차운 공기가 솔솔히 들어오는 이 시기가 7, 8월달인데 이 7, 8월달이 되게 되면 상문이라든지 집안의 비보라든지 우환이 들끓는데 이 들끓을 때 우리 이모랑 우리 대주님, 우리 특히나 대주님, 신랑분이죠. 신랑분 건강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 기운으로 해서 우리 신랑이 수가 사납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 역시도 마음의 아픔, 이 집에 시집 와서 마음의 아픔, 내가 견뎌가야 될 인내,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걸로 해서 우리 대주님 또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돌도 많았다. 예, 되게 많았다. 그리고 우리 대주님이 원래 고지식해요. 성격이. 사람을 그냥 객관적으로 이 사람 한 사람만 놔두고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신랑분은 성실하시기도 하고 책임감도 있고. 근데 나와 관계를 들여다보니 되게 우리 신랑을 두고는 내가 되게 벅차요. 그걸 따라가지고 그걸 이해해 주려니까는 나도 고지식한 사람인데 나도 내 중심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주도 그게 너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달라. 다름에서 오는 우리 이모가 지침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안 살고 싶어. 힘들어요. 예. 지금도 어떻게든 기회가 있다면 안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때까지 왔단 말이지. 무야, 무야. 진짜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이래도 견디고 저래도 견디고 싸우면서 다투면서도 진짜 말안 하고 진짜 입국 다물고 진짜 둘이 싸우면요. 부사다닥닥 하고 싸웠다가도요. 입국 다물어 버려요. 이모도 내가 애살이 있어서 막 이렇게 달래거나 아니면 또한번더 붙거나 더 붙어서 풀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니, 이모도 예. 성격이 그냥 입담으로.
입 다물어 보고 우리 대주님도 소 닭보듯이 뭐한 집에 있어도 내밥 내가 차려 먹고 니거 니가 하고 어또 설거지는 내가 언니가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부부 사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남보다도 못한 부부 사이야.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이모도 내 친정 때문에 친정 때문에 그리고 나라는 내 존재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판단을 못하고 이때까지 살아왔다고. 네,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은 굴뚝 같죠. 모든 이모들이 그래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근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본인들이에요. 정말로 사별을 하거나 두 사람이 궁합에 들어서 봤을 때 진짜 남남이 돼야 될 사주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두 부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이대로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모가 굴뚝 같아도 이대로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모가 우리 대주님한테 뭐가 있냐면요. 신랑 같지도 않아. 신랑 같지가 않아. 너와 나는 부부 같지가 않아. 이게 되게 많아요. 옛날부터 그랬어. 네. 남한테 잘하는 건 나한테만 좀더 하지. 그 반매 반의 반만이라도 하지. 나는 이 사람한테 존재감이 없어. 내가 네 부인은 맞아? 내가 네 집사람은 맞아?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인생이 서글퍼. 너무 서글퍼요. 남들은 내 속을 몰라. 왜냐면 우리 대주님이 밖에 가면 잘하거든요. 대부분이 진짜 남자들이 잘해. 그러듯이. 진짜 잘해. 예. 근데 우리 대주님은 진짜 양면이 커요. 맞아요. 흑과 백이에요. 밖에서는 진짜 뭐냐면은 법 없이 더 너무 살살. 예. 네. 다 퍼주고. 말도 너무 유하게 하시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을 배려를 해 주시고 근데 어떻게 그 잣대가 나한테만은 요만 한 치도 안 비껴가요. 스님이 나한테만 인색해. 인색하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모가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 네, 힘들죠. 외롭고 고독하고 자식이 있어서 이만큼 살았지. 친정성 안 더럽히려고 이만큼 살았지. 내가 산 너와 내가 너를 좋아해서 내가 산 이유가 뭐 있냐. 근데 둘이는 일단은 하나가 사별을 해야지 끝나는 사유야. 우리 이모가 판단을 못해요. 이 마음이요. 지금 저한테 와서 이게 살겠습니까? 이혼해도 되겠습니까?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건데 그러고 싶어서 오신 것도 있고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마음이요. 어제 오늘 먹었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마음인데 그 전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가 영영 남남이 되는 거는 힘들겠다. 죽어야 끝나네. 죽어야 끝나겠다. 그리고 대주님이 이혼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죠? 그리고 돈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죠. 언니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잘 지고 있으세요. 워낙 퍼주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그거라도 잘 지고 있으세요. 남는 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남는 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잘 지고 있으세요. 그거라도 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우리 이모가 판단을 못 하시기 때문에 딱 내려놓지를 못해요. 응? 그리고 자식이 장성해서 왜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또 부모들은 아휴, 결혼만 시키면 또 결혼시키고 나니까는 사위 얻었으면 사위 보는 것 때문에 며느리였으면 며느리 보는 것 때문에 보는 시선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돈네 때문에 그런 이유가 우리 엄마한테도 접목이 돼요. 어떤 분은 그거가 생각 안 하고 이혼하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 이모는 그게 강해요. 우리 이모도 우리 대주도 남의 이목이라는 남의 시선이 이게 되게 강하신 분인데 우리 이모도 은근히 그게 엄청 강하십니다. 그렇죠. 네. 왜? 그거 그게 아니 그게 없으면요. 내가 살아온 이만큼 노고했던 부분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 모두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네. 그러니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그냥 사세요. 뭐 저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네.
딸이 제잖아요. 결혼하면 그냥 이혼하려고 했어. 그렇죠. 근데 또 손자가 태어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할머니 할머니 그거 이러는데. 그럼요. 그래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집에 거의 뭐 생활도 내가 그냥 벌어서 한 거나 똑같죠. 맞아. 그 지금도 이제 장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너무 비수기라 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덥고 하니까 또 비수기도 오고 이또 옷은 팔고 있긴 의류를 하고 있기는 한데 내랑 맞나 그런 그것도 들고 이때까지 뭐 장사는 쭉 했으니까 이제 지금 다 경기가 안 좋잖아요. 또 그렇죠. 특히 포항이 더 하고 이래서 서울 쪽에 이제 아시는 분이 또 인천에 하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여기보다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 와갖고 그냥 뭐 장사해도 되니까 자리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하면 벌써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게 안 되는 거야. 막이 화나고 이러면 간다. 이참에 떨어져 있는 것도 맞다. 막 속시끄럽다. 이래 했는데 막상 또 우리 언니는 서울에 다 있지만은 뭐라고 하면 너 올라왔어? 이러면서 연락 오거든요. 아니 아직 포항에는 그럴 줄 알았어. 궁둥이 뛰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다. 하면서 얘기는 하는데 가고 싶은 마음도 한 70%. 또 간들 또뭐 그런 그것도 또 30%. 이러니까 이것도 저도 우리 언니는 나보고 자꾸 뭐라더라? 이 결정 장애를 못하고 애가 유유부단해서 그렇다 그러던가 뭐. 우리 이모가요. 우리 이모가 되게 강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요. 이만큼 살아온 거지. 그렇긴 하죠. 그렇죠. 우리 이모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으면요. 벌써 도망가도 도망갔죠.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모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독하고 모질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맞아요. 독하고 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큼 이때까지 세월을 내 가정 버리지 않고 온 거예요. 내가 허튼 짓 한번 안 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 살았고. 예. 신랑이 이렇게 뭐안 맞고 하면 요즘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참 여자가 뭐냐면 시선을 돌려도 남들 뭘 아는 내 주위 사람들은 남들은 손가락질할지언정 내 주위 사람들은 별 터치를 안 하는 세월이에요, 네, 지금. 맞아요. 네. 근데도 우리 이모는 눈 한번 안 돌리고 살았어. 그렇잖아요. 첫 남자가 뭐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그놈이겠지, 그렇죠. 세포가 뭐. 그러니까. 별놈. 그러니까는 그러고 살았다면 우리 이모 같은 경우 이렇게 강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모는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울을 내가 안 가서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가려고 그러면 벌써 갔어요. 안 가는 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뭐 서울이 되든 인천이 되든 뭐 지역을 떠나서 지금 그런 것도 우리 만신들이 봤을 때는 이동, 변동, 운이라는 게 이동, 변동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운이라는 게 같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기존에 하시던 거는요, 올해 내년까지는 하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년까지는 그냥 죽자 사자. 죽으나 살아 이거 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계약 조건이 그래되든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래되든 뭐 일단은 내년까지는 이거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게 변동이 돼요. 네, 변동운이 있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지역을 끼고 타 지역으로 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내가 이 지역에서 브랜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뭐지 직장 자체가 바뀐다든지. 밖에 터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는 있어요. 근데 바뀜으로 해서 나쁘지는 않아요. 예, 아직까지 언니가 경제적 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 운은 들어 있습니다. 남들은 지금 현재 다 꺼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내 본전치기는 하고 있는 격이거든요. 맞잖아요. 다른 매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고 뭐문 닫는 데가 있고 뭐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모는 그래도 내 거는 차고 나가고 있단 말이야. 장사 운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국이 분분하고 가시 같고 안 좋은 시국이지만은 그 시국에서 이만큼 하고 있는 거는 내 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내 단돌이나 잘하고 계시랍니다. 돈이라도 쥐고 있고 내 단돌이라도 잘하고 계시라. 이 소리가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뭐 살아온 세월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봤자 내 스스로가 비참하고 힘만 들 뿐이고
저 서방 쳐다보고 있으면서 한숨 쉬어봤자 달라질 거 없을 거고. 그 이제는 그렇잖아. 뭐 거의 그러려니 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정말 죽일놈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내 팔자에 복이 여기까지인갑다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니까는 나도 어떻게 보면 친정에 자랄 때는 귀하게 자란 사람이라. 부모의 사랑이 컸단 말이에요. 관심도 컸고. 우리 집안은 또 자식이 되는 애착은 강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맞아. 그죠? 예. 근데 내가 시집 오면서 내가 모든 게다 바뀌었어. 시집 오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던 내가 이 시집에 와보니까는 이 사랑이라는 게왜 내가 없어. 질책당하고 내가 왜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지. 그죠? 힘들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니를 되게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질 필요도 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아 존재, 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좀 나를 더 챙기세요. 네. 누군가가 챙겨주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내 스스로를 챙기시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